예, 우리가 2021년도, 2020년도에 코딩할 때 수풀 아키텍처대로 우리 코딩을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코딩에서 수풀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적용합니다. 이번에 좀더잘 적용해 볼 생각이에요. 2020년도보다. 수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념을 간단하게 한 3, 4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장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구. 이용 인구가 우리 일단 75 인구가 다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구가 75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버가 이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감당 불가능. 동시 접속자가 75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버 역할을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샤딩이라고 표현해요. 샤딩. 서버 역할을 분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이는 게 앞으로 우리 지금 쿠버네티스 이번에 적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서버를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냐니까 일단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 숫 단위, 읍면동 단위로 분할하고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분할하고 광역시도 분할하고 국가 대륙 세계 이렇게 분할하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시장 인프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죠. 판매자와 엔더 구매자 있잖아요. 구매자 각각 그래 모든 시장 참여자 참여자는 제각기 고향 수풀을 가진다. 수풀을 가진 고향 수풀은 다른 말로 소속 수풀이에요. 소속 수풀 다 소속 수풀 제 경우에는 제주시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제주시 한경면을 이제 이제 소속 수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읍면동 같은 읍면동에 있다. 판매자도 제주시 한경면이고 구매자도 제주시 한경면이다. 그러면은 읍면동이 같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읍면동에 할당되어 있는 수풀이 거래를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 소속 수풀에 따라 거래를 기록할 서버를 결정합니다. 거래를 기록하고 기록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록하고 및 데이터를 가공한다 그러나 갱신할 그죠? 재무제표 특히죠. 재무제표를 갱신할 서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읍면동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읍면동에 하나의 수풀을 할당한단 말이죠. 모든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 국가 그래서 세 개까지의 하나의 서버를 할당. 그래서 같은 읍면동에 소속돼 있으면 그 읍면동에 할당돼 있는 한국에 예를 들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 5천 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죠. 5천 개 읍면동 있고 그리고 300개 정도의 시군 있고 300개 시군 있고 그리고 15개의 광역시도 그리고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아시안이죠. 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하나의 세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읍면동에도 하나의 5000개의 서버가 있을 것이고 시군구에 할당된 300개의 서버가 있고 광역시도에 할당된 15개의 서버가 있도록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읍면동에 있으면 그 읍면동에 할당되어 있는 서버, 그걸 수풀을 서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풀은 서버입니다. 수풀, 그거는 서버. 그래서 이거.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은 제주시 한경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서귀포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읍면동이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광역시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할당되어 있는 서버가 이 거래를 처리를 한단 말이죠. 간단하죠? 그죠? 한 사람은 제주시 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이두 사람을 포괄하는 서버는 국가죠. 한국에 할당되어 있는 서버가 거래를 처리한단 말입니다. 거래를 기록하고 각자의 재무제표를 갱신하는 겁니다. 요게 수풀 개념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개념은 간단한데 요걸 시스템으로 실제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쿠버네티스라든가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 몇년 전보다는 훨씬 더 쉽고 안정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